요즘 미국서 이 우울증을 치료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그네트는 뭐예요? 자기입니다. 자석. 자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뭘로 나타나요? 뇌파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뇌파는 뭐예요? 그것도 전자파야. 전자기파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에서 뭐가 나가요? 에너지가 나가죠. 그 에너지가 자기파예요. 그래서 자기파나 전자파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뇌를 흐르는 전자파인 뇌파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자파라고 할 때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인 전자파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더 강한 자기파를 뇌에다가 쪼여주면 뇌 속에 흐르는 뇌파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는 전기 치료를 했습니다. 예. 네. 정신분열 환자, 무슨 우울증 심한 환자에게 전기 치료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는데 그 전기 치료를 하는 걸 보면 참좀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정신과에서 전기 치료하는 거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 전기를 여기에 대고 스위치를 꽉 누르면 환자가 온 몸에 소위 전율이 일어나면서 뭐를 해요? 예? 네? 이렇게, 예? 네? 예.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경련을 일으켜요. 그 사실 심장이 서버렸다. 그럴 때 심장에다 전기를 갖다 대고 탁 누르면 심장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시 뛰기 시작하는 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면 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의과대학 3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 이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 뭐 4개월, 소아과에 2개월, 뭐 산부인과에 1개월, 정신과에 1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우리가 돈다 그래요. 돌아 로테이션 한다 그래요. 근데 정신과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참 이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자가 그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이니까 참 옛날이죠. 그때 아들을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만 둘이를 탁 낳고 나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는데 남편도 오케이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전자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왜? 네.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도 너무너무 미워. 세상이 다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여자가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것도 없고 그냥 쫓겨나면 이거는 참 한심한 일이야. 그러니까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거를 또 억누르려고 그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니까 엔도르핀도 생산이 되지 않고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우울증 약이란 것도 요즘이야 우울증 약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왜? 멜라토닌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 유전자마저도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야. 먹지도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 왜? 위장세포 속에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꺼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반쯤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게 너무 심해서 그 당시에는 환자가 안 먹고 또는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예. 네.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아침에 정신과 주임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회진을 도는데 그 과장 교수님이 이거 힘드네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전기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덩치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제 끌고 그 전기 치료실로 대기로 들어가서 그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는 견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묶었어요 이렇게.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치료 하면 이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요새는 근육 이완제를 넣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묶지는 않은 모양인데 하여튼 그때는 그 모양새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그런데, 그 전기 치료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반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기 치료를 했는데,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깨나더니, 세상에 밥을 달래.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밥을 전혀 못 먹던 여자가 밥 먹겠대. 이제 밥을 먹고 나더니 저보고 탁구 치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이 전기 한 방에 그냥
싹 놔버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죠.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증오,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증세 치료를 간단하게 잠깐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나버린 줄 알았어. 이야. 이게 다른 병은 약을 아무리 줘도 그냥 증세 치료만 되고 낫지는 않은데. 이야, 이 전기 치료란 건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 나도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기 치료 기계를 사가지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지져주면, 사람이 다 변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길래, 이런 현상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예, 정신과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전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그때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도 모르고, 설명 못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도 모른다. 그냥 하니까,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그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실망을 했지만은, 하여튼,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꼭 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또 전기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 또 했어. 또 하니까 처음 할 때보다 그렇게 회복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빨리 또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 전기치료를 반복할수록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그 대실망. 아하, 이 전기 치료도 증세 치료에 불과하구나. 그때는 저도 뭐 생기가 뭔지 뭐 다 몰랐으니까, 뭐 영적 에너지가 어떻고 저렇고 전혀 몰랐을 때니까. 참,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되나? 바로. 그래서 이 환자가 점점 이제 전기 치료를 한 서너 번 반복하고 났더니, 이제는 전기 치료할 때마다 그 강력한 전기가 들어가면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먹고, 그때는 요즘은 못 먹는 환자에게 이렇게 영양소를 혈관으로 집어넣고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 못 먹으니까, 결국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낫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아요? 아니, 생기 모르는데 어떡하려고. 그 여자가 낳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예? 네? 처벌이 없어요. 맞았어요. 그때 첩이라고 그랬어. 낳는 방법은, 남편이 찾아와야 돼.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밖에 없어. 나 당신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어. 그러면 켜질까 안 켜질까? 즉각적으로 켜줘요.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위대하단 말이에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저도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날 버렸구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어느 날 밤 그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부터도 우리가 생기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 힘을 우리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렇게 생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종교 차원의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무선적으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생기라는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진리, 이치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힘받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와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여자들은 속에서는 유전자가 다 켜졌지만 아직도 안 켜진 척 하면서 앙큼하게도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면 돼요? 이민 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완치돼요, 안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한 인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건강한 삶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사랑이 뭐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고. 강력한 에너지로서, 우리 실상, 우리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참, 예. 그럼 저울증도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예, 이게 변화가 심한 거를 저울증이라 그러죠. 어떤 때는 막 예, 이제 그 이제 우울증이 막 내리막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활발하고 막 그런 조증이라 그러죠. 그래도 우울증 있고 그래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마다 뇌 그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무엇이 작용해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지면 그 뇌 세포에서 생산하는 물질이 확 변해 버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제 확 켜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우와! 막, 예, 막 기분 좋고, 막, 예. 이러다가 또 그게 꺼져버리고, 또 탁, 이제. 그래서 꺼졌다, 켰다. 이게 사람 잡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치료는 너무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석으로 한번 그리고 뇌 전체를 향하여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이 국부적으로 다 그 자기 팔을 컴퓨터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그 펄스라 그래요. 그 촥 이렇게 간격을 두고 촥 자기 팔을 넣어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유전자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상태가 이제 켜져서 그래서 이제 이 정신과 의사고 이게 자석이고 이 자기 파를 이 컴퓨터로 조절해가지고 이 환자의 머리에 이런 걸 씌웠죠. 그렇죠. 씌워서 어느 부위에 정확하게 쏘아줄 것인가. 그래서 쏘아주면,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자석, 자기 파, 그렇죠. 요게 사람의 뇌, 눈, 코, 그렇죠. 귀, 이러면 이 자기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있는 곳에 착착 자고 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자기파 영향을 받아서 켜지면 아 기분 좋아. 그러면 15만 원 주면 돼. 그래서 일주일에 15만 원씩 내면, 비교적, 이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이런 치료도 사실상 일시적인 증세 치료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15만 원 주고, 기분 좋아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백화점 가서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돈 번다고 그랬대요. 그렇죠? 뭔가 세일을 해가지고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으면 그 15만 원 번 거. 우리 여성들의 계산법은 참 미안해요. 5만 원을 쓴 게 아니라, 뭐예요? 15만 원을 벌었어. 그거 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기분 좋고, 그래서 카페 가서 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또 사서 마시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밥을 간단하게 해서 먹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미스터 트로트 아까 뭐 소리 나대요? 봤어요? 대단하죠. 귀여워. 근데 걔네들 참 내 걱정이에요.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 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예요. 저게,
제가 이제 국민 가수에서 또 떨어져도 우울증. 하여튼 우울증의 길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성공했다 그러고 참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자가 이제 저녁밥 잘 먹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TV 쇼나 보자 하고 이제 탁 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래서 탁 받아보니까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군지 알아요? 네. 내다 그래. 그 순간 어떻게 될까? 유전자가 타타닥 꺼져버려.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그저 유전자 꺼지다가 볼일 다 봐요 이 세상. 그래서 사랑이 그 위대한 그 생명 에너지니까 사랑을 위주로 살자. 어쨌든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자. 그 사랑이 있어야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쥐들도 말이에요. 쥐들도 이제 그 닭들도 본래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닭들은 모성애가 많대요. 네. 그래서 알을 보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자꾸 품고 싶어. 내 알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품고 싶대. 근데 이제 그런 암탉들은 어릴 때부터 그 엄마 암탉이 부화를 시켜가지고 엄마 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암탉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모성의 모성 본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병아리들이 많잖아요. 왜? 기계로 부화했을 때. 그래서 그 참 재밌대요. 우리 본부장은 이 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기 병아리 이제 닭들이 크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한 몇 달 전에 부화시켜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 이제 아주 그냥 그 병아리들도요 사료만 주는 것보다 다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촥 해서 주면 굉장히 잘 크고 하나도 안 하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이제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병아리들이 부화해서 나와서 누가 엄마로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우리 집 사람이 보이면 참 좋아해. 그래서 안 보이는 대로 냄새 난다고 옮기면 난리를 칩니다. 엄마 없다고 피앙 피앙 하고 뭐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부화해서 태어나고 엄마라는 존재가 전혀 엄마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닭들이 많죠. 그런 닭들은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모성 본능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런 쥐들도 실험실에서 살다 보면 그런 쥐들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성 본능이 없는 엄마,
아는 이 새끼를 낳아도 젖만 딱 먹이고 나면 그냥 팽개쳐버린대. 응. 자기 편하게 혼자만 이렇게 있고 새끼들은 뭐. 그런데 이제 모성 본능이 강한 그런 엄마지들은 새끼를 다 품고, 또 많이 핥아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새끼들이, 예. 그러면 어느 새끼들이 건강할까요? 예, 엄마 품 많이 품기고, 이런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면역력을 검사해보면 더 강하대. 그런데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 상황이 달라져.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건강한 새끼들인데, 이 엄마가 가서 젖만 먹이고 팽개치면 면역력이 약해져. 그런데 얘들은 이 사랑이 많은 엄마가 일로 가서 잘 품어주면 어떻게?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그 옛날하고 그냥 확 달라진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야,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기는 뭐예요?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쫙, 그, 저는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지만, 머리 숱이 대충 많아요. 머리 털이 안 빠져요. 근데 제가 30대 후반만 해도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머리가 엉성하게 머리숱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이제 중화시켜주는 그 SOD라는 물질이 나오잖아요, 간에서.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SOD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건강식을 하지 않고 계속 고기나 먹고, 이렇게 되면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몸 속에서 생산된 그 미토콘드리아 생산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다 공격을 하죠. 그 이제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가 술술 빠지는 거예요. 그 샤워만 했다 하면, 네, 머리가 빠져가지고 샤워장에 물이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자, 그래서 탈모증.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숨쉬면 공기 중에 있는 병균이 코로 들어가서 이 동공으로도 들어간다고. 이 동공이 얼마나 병균이 좋아하는 곳인데, 딱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게 촉촉하게 거기서 또 영양소 많은 점액분이 좀 자꾸 생산돼서 끈적끈적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병균들이 자라서 농, 그 이제 백혈구들이 와서 싸우는데, 이 백혈구들이 이 동공 속으로 들어온 이 병균들을 죽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싸우고, 그래서 자꾸 농만 생기는 거야. 그 축농증이야. 아, 그거 걸려, 그거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더 약하니까, 농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그 염증이 더 활발한 거. 그러면 열이 싹 나고, 피곤하고,
젊은 시절에 참 힘들게 살았어. 건강 문제 가지고도. 중농증. 그 다음에, 이제, 잇몸에 맨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풍치, 그렇죠. 그 잇몸병, 뭐.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병이 몇 가지요? 세 가지요. 거기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밥 먹으면 자꾸 하면, 이게 식도로 다시 올라오니까 위산이 따라 올라가지고 이 식도에 염증이 막 생겨 따갑고 아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 그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새벽마다 배가 싹 아프고 그다음에 신경성 대장염 몇 가지 벌써 8가지 그렇죠. 네. 거기다가 기관지 천식. 네. 알레르기성 비염 10가지 거기다가 이제 네. 네. 무릎 관절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11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발에는 무좀 12가지 그다음에 살짝 올라와서 치질 13가지 네. 그래가지고 잠을 또 못 자는 불면증. 그래, 15가지면. 네? 그러니, 참 힘들게 살았어. 근데 그게 15가지 병이 다 없어졌어. 하나도 안 남고. 네? 그 무좀도 싹 없어지고. 네? 무좀 없어지는 건 뭐 때문에 없어져요? 무좀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T세포예요. 그 T세포에서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켜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골치도 안 아프고, 해방이야. 완전히.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병은 뉴스타트 안 하면 생계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병이 제가 뉴스타트 생기를 알고부터는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제가 가르치고, 그럴수록 더 기쁘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질 새가 없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정말, 생기로 말미암아, 모든 생기는 무슨 어떤 한 질병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유전자 상태를 다 회복시키기 때문에 생기야말로 뭐예요? 만병통치야. 생기야말로 만병통치고 참 그러니까 생기 그러니까 생기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기에 총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 장수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장수를 장수하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즘은 정말로 이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면 병 낫는 거는 이제는 제쳐놓고 이제 앞으로 뉴스타트로 어떻게 장수하셔야지. 그렇죠? 예, 네, 장수하셔야지. 그런데 장수라는 것도 뉴스타트를 하면 장수하게 돼요? 있을까?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장수가 안 돼도 뉴스타트로는 장수할 수 있다 있도록 되어 있어요. 놀랍죠. 텔로메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 그 텔로미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염색체 그림이에요. 그런데 염색체의 양 끄트머리에 이 특별한 구조로 이렇게 양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 토막. 여기에 토막. 이게 이제 이건 본래 정상적인 염색체 토막들이고 이 텔로메어라는 토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 노란색 토막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가 상당히 길어요. 긴데 요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아갈수록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 점점 짧아지다가 언제 사람이 죽냐고 하면 이 텔로미어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제 피를 뽑아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검사하면서 텔로메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를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거를 그러니까 근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좀 묘한 게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그렇죠? 그 태어날 때는 텔로미어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오래 못 살고 어떤 사람 오래 살고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엇의 차이일까? 태어날 때는 같은 길이로 태어났는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없어지는 속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는 그 똑같은 생일에 태어난 두 사람. 태어날 때 텔로미어 길이를 제법 똑같은데 50세가 됐을 때 두 사람을 불러다가 또 텔로미어를 측정해요. 그땐 길이가 다르다. 한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길고 한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빨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이제 설명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아직도 긴 사람은 상대방보다
텔로미어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뭘 발견했냐면 처음에는 이 텔로미어 이 토막밖에 몰랐는데 텔로메라제라는 이 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텔로메라제는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텔로메라제는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보면 여기는 이제 초록색이 텔로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 노란색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텔로메라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왜 붙였냐면 이 노란색 물질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노란색 텔로메라제가 이 초록색 텔로미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짧아진 텔로미어에 또 갖다 뭐요 붙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겠습니까? 네. 텔로메라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면 오래 살지. 그렇죠? 왜? 이 노란색 물질이 잘 많이 생산될수록 떨어져 나가는 텔로메라를 또 자꾸 만들어서 새로 갖다 붙여주니까 길이가 짧아진 속도가 뭐예요? 훨씬 느리지. 그런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 이게 확실해졌어.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장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저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될 때는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유전자가 없으면 아무 물질도 생산되지 않아.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노란색 물질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 유전자가 잘 켜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켜져요? 그렇지. 결국은 생기야. 모든 문제가, 결국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르죠, 이제. 이제 또 세월이 가면, 또 제약회사에서 돈을 벌려고, 저 노란색 물질을 인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또 하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텔로메라제라는 라제라는 말은 효소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효소는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뭐로만 가능해? 생기로만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박 났어. 그래서, 장수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결국 나중에 이제
120살까지 살다가 죽어도 또 부활하게 돼 있어, 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자, 무슨 길? 장수하는 길이요. 치유받는 길이요.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라 그러면 내가 곧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내가 곧 뭐예요? 생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건 이 시간에 국한한다면 장수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길이요.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러니까 생기만이 길이다. 무조건적 사랑만이 길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이 생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어쩌냐고 그러시더라고. 또 박사님, 저는 이제 무조건하고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뉴스타트에 올 거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이제 할 일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이제 뭐 90인데 뭐 90인데 뭐 어디 복지관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야. 이제는 성경도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뉴 스타트로 꼭 이 길, 이 생명의 길 맞죠? 그렇죠? 이 생명의 길로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 함께 행복하고 함께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